찬미 예수님, 오늘은 6월 17일 활기찬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 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연 안에서 살다 보면 나무로 된 테라스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칠을 해줘야 썩지 않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이곳저곳 썩어서 내려앉게 되지요. 철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에 노출되어 있으니 관심을 갖지 않으면 부식돼서 못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방치하면 생기는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하루라도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싱크대는 볼품없이 지저분해집니다. 빨래나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라는 녀석은 뭉치는 경향이 있어 고정된 물건들의 사이사이에 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지요. 그래서 한 번씩 환경을 바꾸면 엄청난 먼지 덩어리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피정을 앞두고 청소를 깨끗이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피정을 위한 준비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로 피정자들을 맞이하기 전에 하는 움직임입니다. 피정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왜 힘들게 청소까지 하느냐고 걱정하는 수녀님에게 저는 피정을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더러워지면 우리는 씻습니다. 더럽지 않아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씻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청소를 하는 것은 제 마음을 닦는 행위입니다. 구석구석 청소를 하면서 정돈되는 생각과 마음이 있고 개운함을 느낍니다. 공간을 청소한 것인데 제 마음을 청소한 것 같이 깨끗하고 상쾌한 마음입니다. 겉옷은 그럴싸하게 입는데 속옷을 빨지도 않고 남이 보지 않는 곳은 대충대충 하고 산다면 아무리 포장을 해도 어느 날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비누도 비누깍도 손을 씻을 때 바로 물 한번 씻어 놓으면 깨끗하지만 손 씻는 것만 중요시 여긴다면 어느 날부터 비누깍이 볼품없는 모양새로 변하고 맙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방치하면 인상을 찌푸릴 날이 옵니다. 양말을 뒤집어 놓는 것도 마음을 흐트리는 일입니다. 밥을 먹고 난 뒤 그릇에 밥알이 붙어 있거나 생각 없이 음식을 남기는 것 또한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을 수는 없지만 다시 바로 잡는 마음과 몸가짐은 분명 필요합니다. 너무 멀리 가버리면 회복하기가 그만큼 힘드니까요. 오늘 내가 방치해둔 것은 어디에 있나 살펴보시고 개선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